마랑 브이로그. What's up, guys? ㅋㅋ 존나 잘생겼어. 아빠 존나 잘생겼지. 미식에 아빠 졸라 잘생겼지? 대답해! 이거 보세요! 자, 이 잠스트, 특히나 이 JK7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몰프슈트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 보호대만 썼어요. 이거 없으면 운동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진짜 5년 아니 7년 막 이렇게 사용했던 거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드디어 엠베서더가 됐어요. 예! 제가 엠베서더가 됐습니다. 우리 잠스트 엠베서더 분들은 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제가 거기에 감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오랜 사용자로서 이번에 엠베서더가 된 거니까 감회가 새롭고, 마치 막 꾸준히 하나만 쭉 봤을 때, 예, 뭔가 좋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기세를 몰아서 Prepare to prevail. 준비됐어? 인지가 준비됐어? 우리 감스트도 잠스트 타고 싶어? 임직 준비됐어? 그리고 한 명 더. 사실 저는 이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봉준이 발목 준비됐어? 일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오지 말라고 경고했어. 야, 말했어. 아씨, 경찰 신고합니다. 몰려다니지 마세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빨리 저리 가세요. 빨리 저리 가세요. 누리야, 관리 안 해? 몰려다니지 말라니까 계속 몰려다녀. 오지 마세요. 저 위험 느끼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가야겠다. 오지 마. 왜 그래? 오지 마. 들어가, 빨리. 오지 마. 무슨 놈들이 있어요? 누리야. 분위기 조장하지 마세요. 누리야. 관리해. 오랜만에 바깥 운동하러 왔네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내가 이제 고립운동을 고집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립운동하면서 좋았던 점은 사실상 제 보강훈련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쁜 어깨나 이 무릎 같은 경우가 많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뭐 제 베이스는 기능성 운동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복구하는 데는 크게 막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 TV 이제 슈퍼리그라고 해서 제가 또 감스 팀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꼭 솔직히 말할게요. 야 형 솔직히 말할게. 네. 김봉준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감스트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좀 의리를 지키려서 나왔지만 사실 김봉준을 평생 안중뱅이로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저처럼 이제 좀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상을 잘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예전부터 이제 요구한 건 부상 당했으면 무조건 보호대 써라 이거거든요. 왜냐면 알다시피 제가 전방 십자인데 완전 파열로 수술을 크게 받았는데 왼쪽은 견고하거든요? 왼쪽은 이게 아예 이 정강이가 아예 안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제 좀 움직여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이건 아예 안 움직이거든요. 수많은 보호대 사용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의치 못했을 때 이 보호대를 진짜 큰맘 먹고 샀는데 이 보호대 그 이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야! 잠수트입니다. 잠수트 중에서도 이제 GK7이라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호대인데 이 비주얼이죠. 예. 제가 바로 잠수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제가 이거 끼고서 부상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반다이크하고 굉장히 김민재스럽고 예. 굉장히 홀란드스러운 느낌이거든요. 혼란해.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 압박이 좋아요. 압박이 되게 좋은데 제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방십자인데 부상하신 분들을 겨냥해서 만든 보호대라서 보면 대부분은 뭐 약국에서 파는 보호대나 그런 뭐 보호대들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무릎을 압박을 해주는 느낌이라면 이건 앞뒤로 안 가게 한 번씩 더 이렇게 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딱 잡아줘요. 저는 정말로 이제 한창 100m 한 11초 뛸 때 20대 때 테이핑까지 하고 테이핑도 없으면 안 했어요. 테이핑 측면 그리고 전면 아 테이핑 값도 많이 나갔지. 그거 하고서 막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스테야 우리는 연습한 게 안 잡히냐? 어? 너무 형을 믿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난 봉준이 담글러 왔어. 임봉준 야 호랑이 새끼 귀엽구나. 너만 본다. 평생 임박하게 해줄게. 김봉준님이랑 뭐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악착같이 산 이유가 김봉준 때문이었어. 김봉준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기 딱 그 팬들을 보고 있네요. 안녕. 자, 보셨죠? 봐야지. 여기 지금 나와버립니다. 아, 진짜 미안한데요. 제가 빈혈이 올 것 같거든요. 벌써 끝났어. 아! 촬영에 나오나요? 네. 촬영 나오는데. 3번에 실전처럼. 네. 발목을 밟아. 알았지? 팔꿈치 잘 사용하고.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형 여기 있다 형 여기 있다. 뒤 뒤 뒤. 야 맥. 여기 여기 여기. 다 남은 것도 준 거 밟은 거 나중에 봐. 바울 없어! 그래 내 얼굴 가고 가고 가. 와.
이름 뭐야? 시우야. 시우야. 네. 조심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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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진짜 진심이야. 똑바로 해. 빨리 가라 이 여기. 꼬여 빨리 꼬여. 자 오늘 고생했고 네. 뛰어놀아야 돼 알겠지? 네. 장관 TV 그 뭐야 잘 소문 내고 네. 내일까지 2,000명 만들어 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삐리빠빠 삐리빠빠 뽀리빠빠 삐리빠빠 빠리빠빠 뽀리빠빠 뽀빠빠 삐삐뽀 뭐? 이 노래 몰라요? 자 일단은 오늘의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두 개 중에 난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요새 뭐 맵탱이라고 뭐 맛있는 건가 봐 이걸 누가 줬는데 먹어보긴 했어요. 아 근데 맵진 않아서. 너 맛있어? 너 먹을까? 너 먹을까? 너? 너 좀 맛있니? 나도 맛있어. 아니 그 여기 아니 나나콘 네 나나콘 너 맛있어? 나도 맛있어. 야! 크러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제가 요새 애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천연고베 150배짜리를 칙칙칙 해볼게요. 저처럼 내공이 있는 저처럼 내공이 있는 사람 하는 거야. 야! 자 칙칙칙 아 침 계속 나와 미치겠다. 야 비주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야! 나 상남자는 불어서 먹지 않는다. 전 철칙 절대 지킬 겁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예. 아, 솔직히 유튜브를 8-9년 하면서 항상 공정한 게 있습니다. 겸손. 겸손. 이게 비호감이 호감 차이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크리에이터가 있어. 근데 말이 쎄! 공격적이야. 근데 은근히 팩트를 날려. 시원해! 그러면 이제 팬들은 이러죠. 와! 이러다가 어떤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시원한 무슨 뭐 사이다 발언 했어. 무슨 지금 뭐라냐? 뭐라고? 야,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 나와봐, 나와봐!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야! 얘 끌어내! 결론은, 비호감과 호감은 한 끗 차이인데, 이거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아까도 말했지. 겸손함. 근데 겸손함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겸손하라는 것은, 넌 성공해라. 너 더 높이 성공해라. 더 높이 날라라. 이 얘기와 일맥상통해요. 난 초등학교 때도 애느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진짜로. 야, 진짜야. 내 앨범 보여줄게. 나 진짜. 이거 진짜 말왕이야, 말왕. 자. 저 어렸을 때입니다. 동차, 이런 인물들이 장군감이죠. 예. 보이세요? 와, 미쳤다. 그냥 왕좌에 앉았다, 왕좌. 야, 왕좌다. 이게 진정한 왕자지.
아, 나는 바로 그냥, 아니, 난 공개할게요. 자. 난 바로 까. 난 바로 까요. 제가 이렇게 장군감이었습니다. 야! 보면,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베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예. 봐봐요. 필자님, 이거 모자이크에서 보여다 주세요. 어때? 겸손하잖아. 깍듯한 거야. 지금 열중절 하고 있어. 지금 어머니, 아버지 말씀 지금 경청 중이야. 야! 이거 4살도 안 됐을 때! 겸손하라는 게 더 크란 얘기예요, 진짜로. 겸손하면 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채울 게 많아. 이거 지금 무릎이 나쁘거나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나쁜 분들 있어. 이건 일단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고, 이거 무릎이 난 무조건 선물하십시오. 예. 20% 할인가로 주신대요. 근데 딱 2,000개. 2,000개를 딱 20% 할인가로 주는데, 이게 99,00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 최저가는 거의 89,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좀 할인 더 해가지고, 79,000원에 단 한 번도 공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거는 제가 진행한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좀 우울했는데,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재밌게 촬영해서 기분 너무 좋고, 그래서 또,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잉. 내 누군지 알지? 조심하자. 아!